성조가 1위인데 그럼 성조가 모든 걸 다 가져갔고 성조가 나오네? 제가 진짜 동호회 농구 아예 안 보거든요. 근데 민수가 이제 저희 회사를 들어오면서 형 저 뭐 내일 시합 나가요 뭐 이러고 한번 유튜브에 그래도 떠서 한 번씩 보거든요. 근데 쟤 진짜 잘하더라고. 잘해. 성조 진짜 못 먹어. 네, 잘하더라고. 근데 자꾸 저 만나면 막 그래요 사람들이. 제가 풀어가면 통해 안 통해? 막 이런 거 막 그런 질문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. 그 중심 항상 정성조가 있지. 네. 그리고 도전한대. 아 진짜요? 어. 잘해. 아우 잘해. 몇 살이에요? 저... 2000년생인 것 같아요. 2000년? 네. 군대 갔다 왔나? 지금 공익하고 있으니까. 아... 이 2대2 할 수 있으면 가능. 케이블. 2대2 잘해. 잘해요? 어. 봐. 오. 그리고 슛을 되게 잘 쏴. 슛 타임. 근데 좀 슛이 좀 엉성한데? 아니 아니. 타임이나 막 이런 게. 아니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저 동호회 이런 거 보니까. 근데 좀 타이밍이나 이런 게. 슛을 쏠 때 잘 쏴. 그게 장점이에요. 떨어지면 바로. 제가 달리면 못 막는데요. 맞아. 농구 안 하고 뭐 했냐. 좋겠다. 저런 젊음이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봐요. 그런 게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자세가 좀 엉성해 보이잖아요. 그냥 눈으로 봤을 때. 근데 그게 실력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그 엉성함 때문에 잘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자꾸 생기는 거지. 한국에서 워낙 기본기 자세를 맞아, 얘기를 하니까. 보니까 잘하더라고. 아니 동호인들이 잘해? 왜 잘해? 아, 너무 짜증나. 나 진짜 짜증나는 게 축구랑 일반인하고 아예 상대 안 되잖아. 아예 상대 안 돼. 알아? 몰라? 아예 상대가 안 돼. 아무리 잘해도. 야구도 마찬가지. 야구. 농구 왜 상대가 되냐고. 농구는 갭 차이가 많잖아. 농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. 다섯 명 농구 국가대표 다섯 명이랑. 예를 들어서. 아마추어 국가대표 다섯 명을 뽑으면. 모이면 힘이 엄청 세죠. 그쵸. 농구는. 네, 농구 모이면. 그러니까 팀 쪽으로 하는 게 많아요. 개인적으로는. 네, 네. 포지션이라는 게 또 네, 있으니까 포지션도 있고. 가드가 장점이 네. 코트 비전하고 뭐 패스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그런 게 나오려면 합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. 네. 턱 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.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. 그쵸? 프로라고 별거 네, 없네. 네. 막 이럴 수 있잖아. 농구는 그게 다가 아닌데. 아니 그때 형이 그때 저 유튜브 찍은 거 그거 봤거든요. 그 용산고랑 아울스랑 하는 거 게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아울스가 막 사람들은 막 다 이긴다 막 이런 식의 분위기를 하잖아요. 많았지.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준혁은 솔직히 선출이잖아요. 그리고 또 같이 뛰는데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용산 고등학교 때 프레스를 붙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선출을 했잖아요. 하프라인 못 넘어가요. 맞아. 한준혁 없이. 한준혁 없이.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친구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걸 하니까 동호인으로 또 갑자기 묶어버리는 거지. 좀 약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. 제가 봤을 때. 만약에 강민수도 그렇고. 동호인들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엘리트들 프레스 붙으면 못 넘어갔거든 솔직히. 박스타 나오네. 우리 코치님 나오네. 지금 가족 여행 갔어요. 나는 박스타 신기한 게 슈폼이 좀 특이하죠. 그렇죠? 특이하잖아. 네. 근데 예전에 그 연습 게임을 했는데 진지하게 연습 게임을 하면 진짜 시합 때처럼 진지하게 되거든. 와 3점을 그때 몇 개를 때려박더라. 와, 연속으로 와, 말이 안 되게 때려박더라고. 이제 얘는 그거 민수는 제가 봤을 때 농가 더 는 것 같아요. 동호회를 하면서. 민수 같은 애 좀 나와야 되는데. 이런 애가 이런 거에 최적화돼 있는데. 그러니까. 이긴 막 이런 부시고 막 1대1하고 막 이런 거야. 근데 아까 그 성조 동생이랑 이삭이나 이런 애들 붙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너무 재밌지. 네. 둘이를 찢어야겠네. 둘 다 데려가야지. 우승하려면. 아. 왜 그래? 아니 또 이 리그의 이 프로젝트의 흥행을 재밌으려면. 네. 보셨나요? 예. 6번입니다. 6번인가요? 네. 제가 잘 안 보여서 6번 찍힌 거 같네요. 네. 예. 네. 오, 피지컬 좋아 보여. 아, 이 친구가 이삭이랑 같이 3대3 팀이에요.